내부장 먹으면서 보세요. 자, 최대 최소 정리는 우리가 수투에서 했거든요. 일단 전제 조건이 닫힌 구간이어야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때 FX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가진다. 왜냐면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만약에 이 함수값에서 발생했을 때 존재를 안 한다가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생겨버리면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도 찾을 수 없고 최소값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나한테 물어보면은 연속만 한다면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를 할 테고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의 그 후보군이 뭐냐면 극대극소가 있다면은 얘네도 최대 최소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러면 극대값에서 극소값 극대값이 전부 다 최대 최소를 먹어버렸죠. 아니면 양끝점에서 뭐 이렇게 떠난다고 칩시다. 이러면은 뭐 극대극소가 생겼다고 해도 몰라 내가 극소를 그린 거예요. 근데도 최대값은 극대값에서 발생했지만 최소값은 함수값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양끝점의 함수값 그 네 개를 우리가 파악해서 물론 얘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악해서 제일 큰 값이 최대,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연결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보충 설명인 겁니다. 이제 이거 이게 이제 활용에서는 요 논리로 이제 우리가 항상 극값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이 구간에서 극값이 한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분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극값을 찾기 위해서. 근데 찾았는데 극값이 한 개밖에 없어요. 구간 안에서. 그러면은 극값이 반드시 극소면 최소가 되고 극대면 무조건 걔가 최대라는 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연속하고 있는 거고 극대극소 생겼다는 게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요 구간에서 유일한 극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죠? 그럼 얘가 반드시 최대가 될 거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뭐 극소값이 하나밖에 존재가 안 했다. 무조건 얘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걸로 우리가 활용 풀 때 무조건 미분 때리면 걔가 최대 아니면 최소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하게 할게요. 자, 이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뭐 하나한테 증가표만 그려도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우리는 아직 그래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도 어느 정도 그림에서 좀 풀어주세요. 자,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최대랑 최소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거 두 개 구할 거고 그 다음에 극값 구해가지고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것만 사실 쓰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최대 최소만 물어보는 기초적인 문제가 없고 그냥 최대값이 뭔지 최소값이 찾은 다음에 그냥 거기에서 뭐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려주시고 일단 요거 두 개 찾고 갈게요. F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죠. 7이겠다. 마이너스 2분의 7이네요. 그 다음에 F 4 여기는 17분의 그 다음에 12 빼기 4 17분의 몇인 거야? 뭐 8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극값이 있는지 봅시다. f'x. x제곱 플러스 1분의. 자, 얘는 미그 3x제곱 플러스 1. 나 마이너스 그 미. 이거 왜 이래요? 땡큐. 3x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 2x 되겠다, 그죠? 위에 거 그냥 계산해야겠네. 3x 제곱에다가 3에다가 6x 제곱에다가 플러스 8x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8x 플러스 3 됐을 거고 얘는 3, 1 여기 마플을 해주면 되겠죠. 아니야 3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일단 극값이 존재를 하고 그 구간이 요 안에 있는지 보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요 안에 들어가는 거 맞다 그죠? 그 다음에 3 3도 들어가는 거 맞다 그죠? 그럼 내가 뭐 빨리 풀고 싶으면은 F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그 다음에 F 3 요거 네 값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것만 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볼게요. 변곡점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안 그리겠습니다. 예, 극값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대충 그래프의 그 형태만 보고 싶으면은 극값이랑 극한값만 보여도 다 풀려요.
얘는 지금 뭐 정의역 자체가 실수전체에서 다 정의가 되죠. 밑에가 0이 될 일이 없습니다.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해도.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4. 이게 몇으로 가는 거야? 2차분의 1차니까 0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똑같겠죠. 예, 마이너스 4에게 0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근선이 x축이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 거고, 그 다음에 극값의 그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그 다음에 3이잖아요. 그것만 잘 체크하시고, 매번 우리가 증감표 그려서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얘 계산해주면은 계산해볼게. 9분의 1 더하기 1에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럼 꼭 할게요. 10분의 마이너스 45 몇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잘 계산한 거 맞지? 맞지?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뭐 이쯤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F3. F3은 계산해주면 10분의 9 빼기 4니까 5. 몇인 거야? 2분의 1 되겠다, 그죠? 여기 2분의 1, 여기가 10분의 5. 3에서 2분의 1. 뭐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극대국소 이 위치만 봐도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3에서 이거 위로 블록한 거 아니야. 여기서 극 뭐를 가지는 거야? 소 가지고 여기서 극 대를 가지는 건 거 아니야. 그치? 밑에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럼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무한대로 갈 때 무조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 S축을 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타고 와서 여기서 극소 찍고, 그 다음에 뭐 Y절편은 우리가 지금 찍어내야 되는 거니까 0 집어넣으면은 값이 나쁘지 않으면 그냥 쓰세요. 0 집어넣으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 다음 뭐 X절편 구하시고 구하시고, 여기서 극대 찍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대강은 그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정도만 그려내도 웬간한 문제는 풀립니다. 뭐 어쨌든 지금 내가 잘라낸 영역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잖아. 그러면은 극소랑 극대에서 최대치도 발생했을 거란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오버해서 푼 거고, 그냥 이거 네 개 찾아가지고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하시면 됩니다. 정말 되겠죠. 저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신 연습은 좀 해야 돼요. 극값이랑 극한값 정도만 계산해서 대충 그려내는 걸 좀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fx가 x루트 4-x 제곱인데 마이너스 2랑 2 같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f-2 구하고요. 구해볼게.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 있는 몇이 되는 거야? 그냥 0 된다, 그죠? 그다음 f2는 그럼 몇인 거야? 그냥 0이 돼버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정의역이 존재합니다. 이 안에 있는 값이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요 정의역 안에서만 원래 존재하는 n거죠. 이거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은 얘 f'x 해볼게. 극한값까지는 필요도 없고요. 여기 얘 미분해주면은요, 미극 그 다음에 플러스 금이 자, 루트 fx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됐는지 2루트 fx분의 f'x 옳지.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2루트 4-x 제곱분의 이 미분하면 뭔가요? 마이너스 2x니까 앞에 있는 x랑 곱해서 2x 제곱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통분해요. 얘가 0 되는 게 내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지울게. 그냥 4-x 제곱분의 여기는 지금 내가 얘 똑같은 거 곱하고 여기 하나 더 나눈 거니까 그냥 4-x 제곱 될 거고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x 제곱 될 겁니다. 그럼 루트 4-x 제곱분의 위에 거가 4-2x 제곱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0 되는 지점이 두 개 보이죠?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지. 일단 그려놓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루트 2고 루트 2였을 때 2n 어차피 늘 양수일 거예요. 루트는 2n가 보호를 결정하는 거죠. 항상 플러스일 거고 위에 보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건 거 아니야. 괜찮죠? 그러면 어쨌든 내 정의역 안에 이 두 개의 값이 다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서 극 뭐가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 극? 그치, 그것만 캐치하고 바로 그래픽 그리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서 2까지만 정의되는 n 거고 심지어 출발점이 마이너스 2,0 그 다음 2,0이 끝나는 점이 되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이쯤 되면 조금 의심해볼 만한 게 우함수인가 아니면 기함수인가 거기 의심되는데 여기 마이너스에서 한 번만 넣어볼게요. 얘 부호 변화 일어나죠? 얘는 그대로죠? 이게 무슨 함수라는 거야? 그냥 기함수가 될 거예요. 자 일단 해볼게.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2대지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죠? 이게 극소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루트 2 집어넣어주면은 똑같이 몇인 거예요? 그렇지 2가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찍고 얘가 기함수기 때문에 0,0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어넣어봐도 알고요.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까지 괜찮아요. 그럼 나한테 최대 추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극소 극대에서 발견되는 게 보이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 극값이 저 범위 안에 들어가네? 그럼 집어넣어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자 20번. 자, 얘도 증감표처럼 오버해서 안 그릴 거고 극한값이랑 극값만 계산해서 대충 그려볼게요. 자 일단 fx가 x제곱 2에 마이너스 2x제곱이고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서 최대 최소. 얘 정의역 자체가 모든 실수가 뭐죠? 그래서 일단 f-1 구하고 얘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2에 뭔 제곱인 거야? 2제곱 되는 거다 그죠? 맞지? 그 다음에 F4 집어넣어주면은 16에다가 2 몇 제곱 되는 거야? 마이너스 16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 8제곱 2에 8제곱 분해 16 맞지? 자 일단 미분할게. F'X는 미그 요에는 꼭 묶어주세요. 어차피 똑같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미그 2X 더하기 그 다음에 금이니까 X제곱 일단 쓰시고 요 어차피 썼으니까 요 속함수 미분돼서 몇이 나왔을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왔겠다 그죠? 좀 묶어주시면은 2x로 묶겠습니다. 2에 마이너스 2x제곱 먼저 쓸게요. 그다음 x에다가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그 값이 뭐랑 뭐에서 발생하는 건 거야? 0이랑 1이죠. 왜냐면 2에는 절대 0이 될 일도 없고 맨날 맨날 양수일 거기 때문에 요에의 그래프만 그려보시면 F'를 알 수 있죠. 위로 볼록할 거고 이렇게 생겼겠네. 여기서 극은 뭐가 되고? 옳지. 여기서 극? 네. 대가 되는 건 거죠. 그럼 바로 그래프 그리는 거야. 자, 일단 극한 값 먼저 구해볼게요. 물론 이 정의역이 좀 제한되어 있지만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까지 갈 때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게 무한대로 가면은 표현을 이렇게 그냥 할게요. 뭐 이렇게 써도 똑같은 식이다 그죠? 그럼 지수함수랑 다함수가 붙은 겁니다. 그럼 무한대로 가면 누가 더 빨리 증가하는 거야? 지수함수가 그렇지 더 빨리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얘도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건 거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얘도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로 가면은 쭉 올라갈 거고 1로 가면 0에 수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0에서 0 집어넣으면 몇이야? 0. 그렇지 0,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2에 마이너스 고마워. 그럼 2에 2제곱 그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급소니까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이렇게 쭉 커지기만 할 거고요. 극소 찍었죠? 뭉텅이 그려주시고 이 극대 찍은 다음에 이렇게 수렴할 거라는 거를 얘네만 구해도 충분히 그려낼 수 있다는 건 겁니다. 그럼 내한테 지금 물어본 게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인데 사실 증가하고 있으니까 2가 큰지 얘가 큰지는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집어넣어봤죠? 2의 제곱이래요. 당연히 2의 제곱분의 1보다 2의 제곱이 더 큰 건 거 아니야. 여기서 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4. 그럼 1보다는 어차피 클 건데 얘를 이제 얘보다 작아질 수는 없죠. 0에서 수렴하니까 무조건 위에 있겠다 그지?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한 거야 성빈아? 최소값이 몇이야? 0이지. 그럼 최대값은? 뭐? 최대값 몇이냐고. 2의 제곱. 들어라. 알겠지? 2의 제곱이 되는 건 거예요. 꼭
그래프 그리면서 좀 해주시고 fxs 곱하기 lnx 얘 정의역이 뭐야 시윤아? 걔요? 어. x가 0도 같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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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한숨씩 미리 압니다. 0보다 큰 데서만 정의하면 되는 거고요. 극한값을 대충 구해놓으시고 0보다 클 때 x, lnx가 어디로 가는가. 0으로 가고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죠? 그럼 얘 지금 두 개 그지 뽑혀지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 거야? 0으로 갈 거고 얘 훨씬 더 빨리 꺼지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x, lnx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 옳지. 자 그럼 요거 미분해 볼게요. f'x는 2극 그 다음에 금이 하면 몇인가요 그냥? 1이 되는 거다 그죠? 얘 0 되는 지점이 ln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데고 x가 뭐가 될 때야? 2분의 1이 될 때인 거네요. 그럼 여기서 임마 그래프 그려주면은 얘 지금 플러스니까 그냥 무조건 증가하고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금 뭐가 발생한 거야? 그치. 그 2가 발생했다는 건 알면 되는 건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0에서 점근선 이렇게 가지게 될 거고요. SNS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커진다고? 무한대로 가죠. 그럼 여기서 극소 찍고 계속 발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2의 제곱분의 1에서 2까지 나한테 찾아달라. 이게 지금 2의 제곱분의 1이면 얘보다는 더 뒤에서 끊겼겠죠? 그 다음에 2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구간 안에서 극값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함수 자체가 극값이 한 개밖에 발사 안 한 애라서 얘가 무조건 최소값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내가 지금 극소값 찾아보니 극값 찾아보니까 하나밖에 안 나왔고 이 구간은 존재하고 있는 애인 거 아니야. 무조건 최소는 그냥 2분을 집어넣은 걸 쓰셔야 되는 건 거예요. 최소값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최대값이 이제 두 개 비교해봐야겠지. 2제곱분의 1 집어넣어보고 집어넣어주면은 2제곱분의 최소가 최소 2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x를 펴내는지 모르니까 기다리다 왜 뭐가 x 1라고는 문제니까 x 아 여기 1이야? 그치 이렇게 위치를 삼았으면은 바로 2에서 최대값 나오는 게 보이는 건 겁니다. 너무 잘했어요. 얘는 2 집어넣은 게 아마 더 클 거예요. 여기 뭐 2분의 1 되겠다 그죠? 아 마이너스 2 되겠다 그죠? 무슨 거고 2 집어넣어주면 양수 나오니까 2 얘가 최대값 마이너스 2분의 1 주니까 더블 자 21번 fx가 2 sin x 마이너스 x고 0에서 2파이 사이에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일단 f0 0 집어넣어주면 몇인 거야? 0 어 2파이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2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미분해볼게요. f'x 얘는 미분하면 뭔 거야? 2코사인x 옳지? 옳지. 자 이거는 이 구간에서만 그리는 게 좀 쉽습니다. 왜냐면은 이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막 계속 내려오거나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간이 정해지면은 그 안에서만 그냥 그려내시고 어쨌든 이 코사인엑스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이게 금값을 가지는 부분이 입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2분의 1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건 거 아니야. 왜냐면 금값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 되는 거 코사인 0에서 2파이까지 그릴 수 있다 그죠? 0 되는 거 몇 번 나오는 거야? 두 번 나오고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되겠네. 그 다음에 물론 이게 극소인지 극대인지는 그때 우리 했지만 x값이 뭐야? 어머 2분의 1인데 얘 왜 이랬거든? 자 2분의 1 여기는 뭐야 2분의 1이요? 자 다시 x 여기 2분의 1 될 때가 언제지? 3분의 파이 옳지.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 아 미쳤나 진짜로? 5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3분의 5파이라 그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극도 극도가 아니라 젤리아. 자, 내가 이제 올해 강의하면 안 될 것 같아. F2'3FI랑 이걸 비교해가지고 극소인지 극대인지 이렇게 섞였나 봐요. 극소인지 극대인지 파악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 네? 뭐가? 그러니까 2'로 비교할 수도 있고 극소인지 극대인지 했었잖아요. 이게 양수면 극대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되고 왜냐면 귀찮으니까 이거 F2'에서 어렵지도 않잖아요. F2'에서 하면 뭐 건데 마이너스 2 사인스 거니까 여기 2분의 1, 3분의 8 집어넣으면 몇이 되노? 마이너스 3. 그렇지 루트 3 되니까 음수잖아. 음수라면 극소점이라는 건 거고 3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냥 루트 3 되는 거죠. 극대점이다라고 바로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3분의 파인데 3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코사인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는 이게 1보다 큰 거니까 3분의 파 이전에는 플러스 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얘가 뭐 극대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 거고 뭐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그럼 3분의 파이랑 0,0에서 출발해가지고 2파이, 마이너스 2파이에서 끝나는데 얘가 3분의 파이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3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 몇인 거야?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이게 3분의 3루트 3 마이너스 파이 되는 거 아니야? 27? 루트 27. 루트 27, 루트 27이니까 무조건 얘 크잖아, 그지? 그럼 양수값 나왔을 거고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2파, 아니지 3분의 5파이 집어넣어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뭐야, 3분의 뭐지? 원자폭 아니다. 자, 일단 이게 루트 27이니까 5점 얼마죠? 그 다음에 여기랑 더해지면은 이게 3점 얼마 얼마에 5배가 되는 건 거니까 15점 얼마 얼마 겁니다. 무려 이제 20점 얼마 얼마나 값이 되는 건 거고 그러니까 이게 2파이보다는 2파이가 얘가 6점 얼마 얼마 거잖아. 얘도 6점 얼마 얼마네. 망했고 네 봅시다. 자, 2파이에서 빼볼게. 3분의 3루트 3 플러스 5파이를 빼볼게. 자, 빼면은 3분의 이게 6파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3루트 3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음수잖아. 네. 이게 더 크단 얘기다, 얘가.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밑에 있다는 얘기인 건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3분의 5파이고 요 밑에 3분의 저걸 쓰는 거. 아니면 이 쓸게 일단 3분의 마이너스 3루트 3 플러스 5파이 여기 있다는 건데 아니면 얘랑 얘 중점 잠깐만 볼게요. 얘네 두 개 더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분의 5 아니지 마이너스였지 마이너스 3분의 5파이였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얘네 두 개 중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두 개 더하면 얘 날라갔을 거고 이 두 개 다음 뭔 거야? 3분의 마이너스. 그러면은 중점이 여기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파이가 여기 있겠지. 그럼 이게 중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 이게 마이너스 2파이였잖아요. 0이랑 얘의 중점이 마이너스 파이잖아. 그럼 이게 양수니까 무조건 그냥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파이보다 밑에. 어쨌든 간에 얘가 극소값이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거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오는 놈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그러면 최대값은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8 쓰면 되고 최소값은 얘 쓰면 되는 거죠.
얘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게 중점으로 파악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이거 숫자가 파이랑 루트랑 같이 쓰면 짜증나니까. 그 다음에 fx가 sin x분의 2마이너스 cosin x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까지 살펴달라. 자, 볼게요. 일단 뭐 역수로 따로 빼서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6분의 파이에서 몇인지 보자. 6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1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분 자랑에 2를 곱할 거고 여기 6분의 파이 들어가면 뭐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4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집어넣어주면은 여기 6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똑같이 2분의 1이다 그죠? 그럼 2에다가 2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넣으면 뭐가 되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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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래서 4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분할게요. f'x는 바꿔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인 제곱 x에다가 얘 미분하고 그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옳지. 그 다음에 얘 그대로 하고 얘 미분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 어차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는 거니까 걔랑 하나씩 곱해가지고 더한 겁니다. 맞죠? 얘네 두 개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얘는 어차피 6분의 8에서 6분의 5파이 사이 얘들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1 마이너스 2 코사인 x 얘만 잘 보면 되겠네. 자, 그럼 코사인 x가 이런 거는 이제 부호를 잘 판단해 주셔야 돼 대신에. 어쨌든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범위가 상당히 작습니다. 뭐 파이까지 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인 건 거 아니야. 그냥 사인 그래프만, 아니 코사인 그래야겠네. 코사인 그려주면 이게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럼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 사이면 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범위 자체가. 그럼 2분의 1이랑 만나는 점이 딱 한 개 존재할 거고 그게 언제인 거야? 그렇지, 3분의 파이죠.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 값이 한 개밖에 발생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 애가 지금 뭐 풀마가 아닙니다. 1 마이너스 2 코사인 x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일단 2 코사인 x,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애초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평행 분됐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지점이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또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뭐 저기 3분의 8 집어넣으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한 번 더 미분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파악해 주시고 이게 극소라는 거예요. 극대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오케이. 어쨌든 극소점이 됐다는 거고 내 구간 안에서 극소점이 하나밖에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최소값은 무조건 이 3분의 8을 넣었을 때 발생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최소값은 F3분의 8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극값은 아니 최대값은 요거랑 요거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사이에서 발생했을 거 아니야. 얘 집어넣었을 때랑 얘 집어넣었을 때 뭐가 더 큰지만 발생시켜 그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도 6분의 파이 집어넣어줄게. 얘 집어넣으면은 아 쏠리? 4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쓸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에서 몇인지 봅시다. 이 집어넣어주면 몇인 거야? 밑에 3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루트 3이죠. 3분의 2 루트 3 쓸게.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몇인 거야? 2분의 1 되는 거다. 그죠? 얘 계산하면 2분의 몇이지? 2분의 3이니까 그냥 몇이 되는 거야? 그치 루트 3. 아이씨 왜 이러는 건데. 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를 기준으로 아래 위로 있는 거네. 6분은 5파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루트 3,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하시면 되고 최소값은 여기, 최대값은 4 플러스 1도 3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식은 이거 실제로 그려보면은 계속 내려오는 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내기 힘들고 극한 값도 안 구해질 거고. 이런 거는 무조건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시고 만약에 최대 최소만 묻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냥 그 값만 계산하는 게 내 정신건강에 좋아요. 계산이 좀 귀찮기 때문에 그리기도 귀찮고 이 숫자 비교하는 게 좀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자,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에서 함수 fx가 a가 0보다 클 때인 최소값이 파이일 때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0에서 4분의 파이고 a가 0보다 크다. 최소값이 파이다. 자, 그러면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 됐으니까 일단 얘 먼저 구해야겠죠. 0 집어넣어주면 몇이 되는 거야? 1이니까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엄청 짧게 보네요. 4분의 파이 넣어주면 4분의 a 파이에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몇이야? 0. 0이니까 그냥 얘만 남겠다. 그죠? 그럼 둘 중에서 뭐가 크냐면 이제 a가 양수니까 얘가 큰 겁니다. 4분의 3점 얼마를 갖고 보신다는 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a. 그 다음에 얘 속함수께 미리 미분할게. 마이너스 나올 거고 코사인 때문에 2a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2x. 옳지. 이렇게 될 거고요. a가 묶이네. 1마이너스 2sin 2x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얘가 0 되는 지점은 sin 2x가 몇이 됐을 때? 오케이. 2분의 1이 됐을 때라는 거고. 자, 2x의 범위를 볼게요. 여기 2x 2 곱해주면 0에서 어디까지 묻는 거야? 2분의 파이까지. 그럼 사인의 그래프가 2분의 파이까지 간다는 건 여기까지 본다는 거다. 그죠? 그럼 2분의 1 될 때가 몇이지? 6분의 파이. 그치. EX 입장에서 6분의 파일 때라는 겁니다. X가 몇이라는 얘기야? 12분의 파이에서 극값을 딱 한 개가 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얘가 최대 또는 최소일 거예요. 극되면은 최대, 극소면 최소일 겁니다. 이게 그래프가 지금 A는 양수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사인 2x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어있으니까 그래프 자체가 원래 이렇게 출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지금 1만큼 평행도에서 뭐 올라갔을 건데 근데 이 위치가 지금 12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드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 안 갔지? 다시. 얘는 양수고 2의 부호를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얘가 x절편 사이에서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건지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건지 그것만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sin x가 원래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괜찮아? 그럼 마이너스 2 sin x가 이렇게 출발했겠지? 괜찮아? 그 이 올라오는 건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 지점이 이제 12분의 파이가 된 것이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는 거니까 그는 뭔 거야? 된 거지.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구간에서 지금 극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 f 12분의 파이가 최대값인데 그게 몇이라고 했어? 가 아니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최소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더 작지? 그치, 밑에 게 작잖아요. 이게 파이라는 거예요. 그럼 a가 몇인 거야? 4. 이렇게 4가 된다. 그럼 12분의 파이 넣어볼게요. 4에다가 12분의 파이, 그 다음에 4에다가 12분의 파이 들어가면 6분의 파이죠? 뭔 거야? 2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최대값 나옵니다. 2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앞에 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아직 잘 못 그리니까 이런 스페라고 나온 문제고 2x제곱 2에 마이너스 x 좀 이렇게 도형에서 활용이 제일 많이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애를 꼭지점으로 하고 위에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한 변이 x축에 있는 직사각 넓이의 최대값을 보여주세요. 일단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리가 좌표를 둔단 말이에요. 함수식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1, 3면에 있는 걸 두시고요. t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일단은 넓이를 했으니까 가로 길이 필요한데 얘를 내가 t라고 잡았다는 거는 이 두 개가 y 축 대칭밖에 안 해. 그렇죠? 그럼 네가 t면은 자동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옳지. 마이너스 t가 될 거다. 그럼 좌표도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t 콤마 똑같겠죠? y 값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가로 길이
겁니다. 그럼 직사각형 넓이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되고 그걸 ST라고 해요. 누구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의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달래요. 옆에 뭘 써줘야 되냐면 만약에 주관식이었다, 서술형이었다 쳤을 때 키가 완전 다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가능한 값이 0보다 못 돼야 되는 건 거야? 그렇지, 0보다 일단 커야 되는 건 거야. 뭐 그 외에는 사실 그럴 조건이 없긴 하다, 그죠? 아무튼 찍기만 하면 다 나오는 건 거니까. 자, 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최대값을 생각할게요. 이 미분하면 2에다가 2에 마이너스 t 좀 묶을게. 그러면은 옳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그 값이 어디서 발생해? 1에서밖에 발생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1에서밖에 발생 안 하고 얘 지금 얘 어차피 양수니까 이 직선 내려와요 올라와요? 내려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극값이 한 개뿐이 되다가 그 극값이 극대야 극소야? 극대가 된다는 거야. 그럼 무조건 최대값은 1에서밖에 발생 안 하는 건 거예요. 그럼 S1만 보여주면 되는 건 거네. 여기 1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2가 되는 건 거죠. 이게 최대값이 될 것이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활용 문제는 이 부분 안에서 극값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2분에서 그 값만 잘 보여주시면은 답 나오거든요. 꺼주시고 오늘 해야 되는 거는 나한테 그래프 그린 거